2018년도 3월 29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 운영을 맡고 있는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저희 카페에서 필록수 종목이 또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수익률이 얼마냐면요, 정확히 1461%의 수익을 내면서 상한가를 마감이 떨어졌습니다. 자, 동종목은요, 필록수는 2012년도 2013년도에 제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 열심히 몇 년 동안 주워 담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1000%의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드려서 지금까지 홀딩한 세월이 자그마치 5년이 넘어갑니다. 자, 오늘로서 상한가 마감 떨어져 가지고 1461%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해 드리기 이전에 차트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원, 이게 970원서부터 추천드렸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안 되는데, 안 나는데, 이게 아마 970원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벌써, 여기가 지금 1000원이잖아요. 2012년도에 이 구간에서부터 추천을 드려가지고 2013년도까지 이렇게 1년, 2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그마치 1200원대에서 추천, 1100원, 1200원에서 추천을 드렸던 그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2년 동안 홀딩을 했더니 결국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가 돼가지고 900원서부터 따지면은 지금 20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카페의 평균 회원님들 애초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는 970원. 자, 2012년도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1000원이라면 이게 지금 940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가. 자, 940원, 970원입니다, 여기가. 평균 단가가 요 구간이 1100원, 12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때 당시에 1100원, 1200원대에 집중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기 시작을 해서 1300원으로 매수 평균가를 잡았을 때 오늘 수익률이 1461%고요. 애초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 추천 단가로 따지면은 지금 2000%가 넘습니다. 자, 그 수익 자료,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자, 조금 전에도 제 오랜 친구가,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그냥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아까 전에 제가 기다리다가 하소연 들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짜증이 나가지고, 야, 너 그따위로 주식 투자할 것 같으면 이 새끼야 주식 때려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마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인데,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해서 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던 오랜 친구한테 제가 회비를 받겠습니까? 뭐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주식 매수해 놓고서 앉아가지고 날마다 시퍼렇다 그러길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매일 전화가 오는데 스트레스 엄청 쌓입니다.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마, 하지마. 전화 받는 나도 힘들다.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가 친구니까 내가 이 이야기 받아주지, 만에 하나 우리 카페에서 너가 친구가 아니고 회비 내고 들어오는 친구다라고 하면 나는 너 절대 떼돈 준다고 그래도 너 같은 놈은 내가 카페 회원으로 재가입 안 시켜준다. 짜증나거든요. 주식을
뭐 단기 투자 뭐 투기하듯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 난 저희 카페에서 절대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가 친구가 아니고 너가 회비를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는 회원 납부 기간이 지나고서 카페 재가입할 때 너는 억만금을 줘도 나는 너 같은 놈은 안 받는다. 너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 자격 자체가 없는 놈이다. 그러고서 제가 아까지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한가 봐요. 지도 1년 내내 전화 오니까 듣는 나도 짜증나죠. 제가 친구한테 뭐 회비를 받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기본이 안 된 놈이야. 기본이. 제 친구니까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자그마치 전화 한번 오면 그냥 한 시간이야. 한 시간. 그거 들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1년 365일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한번 한마디 아주 했습니다. 넌 주식 투자를 할 자격이 없는 놈이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놈은 따로 있다. 너 같은 놈은 절대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못 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포기해라. 제가 그런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마 그러는데 이야기 안 한다는 이야기가 며칠이나 갈지 두고 보면 압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자, 주식을 미래 투자 가치를 보고 손실이 오든 수익이 나든 나 그거 연연하지 않고 내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주워 담겠다.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은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 매수해놓고 떨어진다라고 해도 오히려 더 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짜증날 일이 없어요. 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사는 종목이 내가 지금 하루 10만원어치 건축 현장에 나가서 내가 노가다를 해서 10만원이 그 10만원이 아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그 10만원 오늘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내가 매수한 이 종목에 투자한 돈이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3-4년 2-3년 후에 오늘 하루 일당 10만원이 100만원짜리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사는 인생이 달라진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누차 하기 때문에 제 친구도 제 이야기를 믿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저 10원 하나 회비 하나 안 받았어요. 친구니까. 근데 이놈이 이놈 저놈 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똑같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친구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느 날은 전화가 와가지고 수익이 올라오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덜러덕 몇 푼에 다 팔아먹고 아니 10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10종목 중에 올라오는 종목은 수익을 챙긴 거서 수익을 챙겨서 내 현금으로 챙긴 거 아닙니까? 그 종목을 수익이 나는 거를 다 팔아먹고 손실이 나는 종목 들고 있고 또 수익 난 종목 그 돈으로 또 다시 바닥주 사서 올라오지 않으면 장부상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종합장고가 손실입니다. 계속. 아니 지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는 거를 현금으로 챙겼으면 버는 거지.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종합장고가 파란 색깔이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끌탕을 하고 앉았으면 그게 제정신 갖고 투자하는 놈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1,000만 원 갖고 투자해서 그동안에 손실 나는 종목이 있고 수익 나는 종목이 있어서 주식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수익이 나도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해서 현금화 못하면 그거는 버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손실이 나도 내가 손절치지 않았으면 내 원금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장부상 손실만 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장부상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의 미래를 보고 전망을 보고 이 주식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장부상 손실이 손실이 아니다. 그런데 10종목을 사서 5종목은 올라올 때마다 5%든 10%든 30%든 먹고 덜러덩 덜러덩 다 팔아먹고 다시 또 바닥주 매수를 해서 종합장고가 마이너스 10%면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 색깔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끌탕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1000만원 총 자본금에서 수익 실현한 돈이 500만원이라면 내 자산이 현금화를 했으니까 1500만원이 됐으면 그럼 현금화했기 때문에 내 돈이 챙긴 거잖아요. 이런 짜증나는 친구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오늘 일침을 가했습니다. 너가 만약에 내 친구가 아니라 내 회원이었다면 돈 내고 가입한 회원이었다라고 하면 너는 두 번 다시 나는 너 같은 놈 회원으로 안 받는다. 제가 그 회비 몇백만 원 받고 앉아가지고 일 스트레스 받을 일 있습니까? 차라리 아무튼 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제 친구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대박을 놓치는 거다. 주식은요,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만 매수를 하면 장부상 손실이 와도 돈이 되는 종목은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자, 필룩스 1200원, 1300원 애초 처음에 분양이란다 추천했을 때 970원 대비로 따지면 지금 2000%가 넘었습니다.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지금 연일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죠. 이 종목 꼭지 목표가 다가온다. 다가온다. 조만간에 이 종목에서 곡소리 나는 사람들이 곧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여러분들 전재산 말아먹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평생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동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상회 초과상회를 해서요 지금 수익이 터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저희 카페에서는 바닥 900원, 1000원, 1100원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끝장을 보느냐고 지금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의 지금 현재가가 2250원인데요. 저희 카페에서 최초에 추천드렸었던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016년도 상한가 쳐가지고 250%. 자, 여기에도 38%부터 계속 평생 가족 회원 필룩스 상한가 105%. 자, 74%, 자, 56%. 자, 이 근거 자료가 있죠. 2012년도 7월 달에 이 종목을 970원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분석 시황 댓글이 있습니다. 필룩스 재무차트 분석해서. 자, 이 분석 시황 자료가 이렇게 쭉 있고요. 이거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최근 자료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분석가 1230원. 이게 저희 카페의 평균 매수, 그때 당시에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그래서 36% 수익 중입니다. 하루하루의 주가의 흐름에 얽매이지 마라. 이 종목은 제가 1000% 이상 올라갈 종목이라는 걸 알고 추천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자료를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 최근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보여드릴 수 없고요.
최근 자료만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해놨습니다. 2017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 2월 27일자 자 395% 주의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이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이때 당시에 현재가가 4,700원이었는데요. 4,700원인데 일단 1차 목표가를 12,300원까지 잡았습니다. 4,700원인데 12,300원이면 4,700원에 진입이 들어갔어도 100%가 넘는 수익률이고 200% 가까이 되는 수익률입니다. 12,300원까지 여기가 1차 목표가입니다. 바로 요 구간인데요. 여기가 지금 12,000원 12,000원인데 여기를 그 다음날 갭상으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뛰어넘었습니다. 여기 이 구간이죠. 여기서 20일 가까이 머물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상한가 치고 조정받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쳐서 오늘까지 970원 대비 200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46% 수익 중인데도 저는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다.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크게 보답받을 시기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2018년도 2월 6일인가요? 아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그 사이에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워낙 강한 장이기 때문에 2월 28일날 지나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한 달 동안 이 종목이 조정을 받았어도 저는 매도 분석 내리지 않은 이유가 아직 꼭지 목표가가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로서 지금 2000%가 넘을 것 같은데 한번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0원 대비 2만 300원이니까 아 2000%가 안 되네. 1992%입니다. 1992%. 요 밑에 또 추가 분석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거를 원본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마우스 내리면 바로 밑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카피 원본을 제가 카피를 해놓고 그냥 원본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 친구 이야기를 아까제도 했지만 돈이 되는 종목을 입이 닳도록 앉아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앉아서 몇 달 매수해놓고 몇 달 올라가지 않는다고 끌타거를 하는 제 친구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컷 욕이나 한번 해야 되겠네. 그런 놈은 절대 돈 못 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넌만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놈이야.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포기해라. 너 같은 놈은 주식 투자해서 절대 돈 못 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꼬리 내리고 차라리 접어라 투자를.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니까 뭐 친구끼리 이놈 저놈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열받아가지고 야 넌만 나한테 회비 내고 들어온 놈이면 너는 옛날에 잘렸어 이 새끼야. 난 너 같은 놈 회원으로 안 받아. 제가 아까도 그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회비도 안 내고 친구라서 공짜로 받은 놈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넌 이 새끼 친구 잘 둔 줄 알아 이 새끼야 이러고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까짓 거 몇 달 4개월 5개월 1년 매수해 놓고 주식이 안 올라간다고 앉아가지고 끌탕할 놈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때려쳐. 하지 마, 이 새끼야. 너는 투기를 하려고 들어온 놈이지. 너 미래를 위해서 돈이 되는 종목을 너 미래를 위해서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때려쳐, 임마.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친구니까 뭐 이놈 저놈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주식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이 시장에서 돈 못 법니다. 자, 이상 필룩스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1992% 수익 중입니다. 이제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다.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여러분들 피눈물을 흘리는 내 피 같은 재산을 헌납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이상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이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카페에서 여기 보시면 국민이 주인이다 이 판다물 카페를 이용을 하시면은요 붉은 태양 대박 추천주 5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돈이 되는 종목을 몇 년 이상 열심히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주워 담으실 분들 그런 분들만 저희 카페에 찾아오십시오. 하루 이틀 아니면 한두 달 내에 돈 벌겠다 며칠 전에도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한두 달 내에 뭐 한 50% 100% 이렇게 오를 종목으로 좀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요. 그런 분들은 회비 아무리 많이 낸다라고 해도 저 절대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단기 수익에 연연해서 큰 수익을 놓치는 그런 소탄 대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제 카페에 아예 노크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열심히 일해서 돈이 되는 종목을 미래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겠다 열심히 주워 담으실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한 종목당 금액이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자금이 없는 분들은 추천받기 힘들죠. 자, 그런 분들은 이 카페에 오셔서 카페에 글을 쓰시면은요 회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여기 5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저희 카페의 회원님이 대박주 98탄입니다. 대박주 98탄 여기 109%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대박주 98탄 달땡님 109%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요게 왼쪽에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해온 추천주로 해서 98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98탄이죠. 자, 이 대박주 98탄 시황 분석 여기 39개 이렇게 댓글이 있잖아요. 이게 시황 분석입니다. 여기 클릭하면은 바로 종목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을 109% 수익을 냈는데요. 달땡님입니다. 자, 달땡님 2018년도 3월 29일 날 오랜만에 100%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해서 50% 총 물량의 50%는 전량 수익 실현을 한 거죠.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을 벌은 거니까 1000만 원은 다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 투자 원금은 다 건진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물량을 지금 수익금으로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 물량 중장기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주식 실시간 계좌 수익 실현한 이 실전 계좌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은 회원님들이 공개하는 이 수익률은요 전부 다 실전 계좌입니다. 실전 계좌 이너서클 회원님 여기 보시면 실전 수익률 자 248% 멋땡님
며칠 전에 자료가 올라온 거거든요. 248%, 240, 106, 100, 뭐. 이 수익률, 멋땡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연이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겁니다. 하루빨리 증시가 안정됐으면 좋겠다. 200%가요. 이게 하루 이틀의 수익이 난 게 아닙니다. 기다린 세월이 최하 1년, 2년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500%, 1000%씩 수익 난 종목은 다 끊어버리고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게 또 다시 기다리다가 보면 300%, 500%, 600%, 10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저희 카페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이 자료는 저희 카페 오시면 누구든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익 올린 거잖아요. 292%, 50%, 59%. 여기 손실 나는 거는 지금 다시 바닥주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3월 23일 날 저희 카페에는 회원님들이 매주 금요일 날 무조건 수익률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공개 안 하면 실시간 계좌 안 까면 회비 납부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억만금을 줘도 저희 카페에 재가입 저는 안 시켜줍니다. 카페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쳤다 그러면 상한가 수익률 공개해야 됩니다. 실시간 계좌 까야 됩니다. 이렇게 카페 규정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몇 년 후에 여러분들 인생을 준비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